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권희 부장은 키워드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간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장님? 일단 뭐 2차전지 장비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2차전지 장비 섹터도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쵸? 뭐 사실 은근히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고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도 있고 이제 돌아서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너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카 이런 쪽에 너무 이제 치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양극재라든지 소재 쪽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덜 올라갔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부각을 좀 덜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DNT라는 그 노칭 장비라고 하는데 조립 공정의 첫 단계인데 조립 공정에 노칭 장비를 만들고 있는 DNT는 거의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공정의 첫 단계인 믹싱 단계를 하고 있는 윤성 FNC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고가를 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줬다라는 거는 향후에 지금 계속 수주가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IRA니 CRMA니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냥 현지화시켜라. 웬만한 건 현지화시키고 광물은 좀 봐줄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지화 전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공장을 계속 지으려면 계속 발주들이 나올 텐데 결국 이런 장비주들은 보통 적어도 4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텀이 생깁니다. 미리 발주를 안 하면 그걸 그 시간에 못 맞추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장비 대비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일본이거나 중국인데 일본 장비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 장비 대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우리나라는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못 넘어오죠. 하다못해 지금 마이크론 칩 가지고도 싸우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 장비는 미국이나 유럽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국내 장비주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나도 갈 수 있는 섹터다,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2차전지 장비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국 장비는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으로 못 갈 거고 일본 장비보다는 우리가 또 가성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2차전지 장비주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일단 뭐 장비주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한 네. 10개 이내로 압축되는 종목들인데 그중에 이제 PNT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NT는 이제 전극 공정 중에 아까 이제 믹싱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단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코팅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눌러서 이제 조형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단을 하는데 이 모양 코팅하고 모양을 만들고 절단하는 그 공정, 이 공정에 납품하는 주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롤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뭘 눌러주고 프레스하는 기계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은 동박을 만들어야 되는 기계도 지금 PNT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전지 조립회사, 셀회사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동박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주장고, 현재 수주장고가 한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엔 계속 앞으로 실적은 계속 꽂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보통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연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실적은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수주도 향후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설 장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성장이 더 이제 모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박스권에서 주봉으로 보면 큰 박스권 횡보에서 지금 상단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PNT를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2차전지 관련 장비주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이제 윤성 FNC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윤성 FNC가 오늘 벌써 시총 1조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일단 관련해서 동종업계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3개, 일본의 3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T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이런 M&A 이슈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TSI 보면 아직도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윤성 FC가 1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캐파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윤성 FNC가 탁월하고 그다음에 TSI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용량 갖고 있던 거 뭐 PN 그 윤성 FNC 대비 한 3분의 반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데 용량을 캐파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증설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주잔고는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주잔고를 쌓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믹싱 장비에서는 기술력이 윤성 FNC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성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회사는 아직 비상장입니다. 근데 그 회사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러면 이 믹싱 장비가 왜 중요하냐. 첫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여기서 불량이 나면 사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막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계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듯이 믹싱 장비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불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믹싱 장비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윤성 FNC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두 번째 알려주신 TSI를 저희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장비와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장비주들 체크해봤고요. 자, 이거 키워드 이제 나도 간다. 2차전지 장비주들에 관련된 키워드 이청원 FA께도 말씀을 드렸죠. 공유를 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2차전지 장비주들 어떤 것 좀 보고 계세요? PNT를 저 또한 보고 있습니다. PNT요? 다른 거 배제하고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지난 3년 동안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 네. 조금. 기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때 동사의 매출액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 한 해 현재 수주 잔고 자체가 매우 큰 상황이고요.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에서의 비중이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출액 개선세와 기타 실적 개선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을 토대로 본다면 주가는 지금 위치에 머무르면 결코 안 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NF 놓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PNT라고 하는 이 기업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꽤나 많이 들고요. 주가가 지난해 11월부터 일정 부분 52,500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는데 아마 이번 달에 무난하게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월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상향 흐름이 나오다가 아주 조금 이번 달에 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일중 변동성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좋고 2차전지 안에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돕니다. 그 도는 가운데 PNT가 분명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 가급적이면 오늘 장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나 아니면 내일 시가에라도 여러분들이 꽤나 높은 비중을 토대로 꼭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PNT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됩니다. 적어도 8만 원까지는 꼭 팔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NT 역시 이천 FA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은 겹쳤고요. PNT는 이천 FA는 오늘이라도 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건희 부장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궁금한 거는 아까 또 이제 믹싱 장비 상장 준비하는 회사가 어딘지 좀 궁금하고요. 아, 이름이 아마 제일기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이름일 테고 제일 뭘로 이제 이름은 좀 뒤가 바뀌었는데 아마 제일기공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는 뭐 소재 관련 기업들이 거의 시세가 물론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차례가 올 것이다라고 뭐 두 분은 거의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짜 차례가 올까요? 아. 예. 네, 이걸 부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고 계속 돌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예, 그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가 사실은 급락을 해야 나머지들이 따라서 죽을 텐데 안 죽죠. 지금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들을 키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준을 포스코
뭐 케미칼이죠. 이름이 오늘 바뀌었지만 네.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이걸 기준으로 지금 잡아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